보겠습니다. S형급 S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캔을 쓰거나 아니면 주어 캔을 뭘로 쓸 수 있어? 허스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돼? 그 남자는 설명으로 노력한다. 그것을 가능한 한 간단하게. 가능한 한 뭐뭐 하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S에서 허스로 바꿀 수 있고. 배수자 표현인데 몇배 표현인데 일단 배수 나와야 되고요. 보통 한 배일 땐 두 배일 땐 twice, 세 배일 땐 three times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as is 쓰거나 아니면 비교급 다음에 than을 써서 몇몇의 몇 배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그의 집은 네, 두 배나 더 크다 나의 것보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네, 그치? 그래서 배수자 다시 확인할게요. 배수자 다음에 as is 용법이랑 배수자 다음에 비교급 than 표현 네,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엔드존에 보면 그의 딸이 막 말하는 장면이 있잖아. 그리고 3000 times more 이렇게 막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3000배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있었어. 아, 그죠? 네. 토니는 네, 나에게 전화했죠.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뭘 바꿀 수 있다? 파스블로 바꿀 수 있죠. 그는 지혜 왔죠. 가능한 한 빠르게 왔죠. 뭐죠? 다시 S1급 S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올 수 있다고 했지? 뭐죠? 누구 차례니? 아, 네. 그는 집에 왔죠? As quickly as 주어 나와야 된다고 했지? Day. Can 아니면 could인데 과거니까 뭐 나와야 돼? Could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루시는 170cm고 아이는 그 베이비는 185cm. 다시 말하면 두 배나 더 크다는 얘기지? 뭐죠? 루시 is 두 배 먼저 나와야 되겠죠? Twice 나와야 되고 밑줄 수에 따라 다른데 as tall as 쓰면 되죠. 만약에 밑줄이 두 단어로 하면 뭘 쓰면 돼? 두 단어로 하면 taller than을 쓰면 되죠. 뭘 더 많이 쓰면 돼? 네, 뭐, 둘 다 많이 쓴다고 하시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박스는, 네, 이거 뭘 쓰라는 얘기니? 그 박스보다 뭘 쓰라는 것 같아? 문제 이도 먼저 쳐볼까? 네, 두 배나 더 크다라는 표현을 필요하겠지. 네, 무겁다. 무겁다 필요하겠네. 그럼 뭐라고 할까? 너무나 자유 많아서 원급을 사용하고 정해줬구나. 네, is twice as heavy as two times 아니에요? 아, two times 아니에요? twice라고 합니다. 아시? 아니, two 아, three부터 three times 씁니다. 아직 위쪽에 괄호가 two로 돼 있어가지고. 아, 왜 twice인데 잘못 나왔나? 잘못 나온 것 같아. 어, 잘못 나왔어. 네, twice 써야 돼. 그 다음에 나의 아버지는 is four 또 쉽지 않아요, 언니 로잖아. For times as old as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제이는 교실로 달려갔대. 그러니까 이거 이미 표현이겠네. 그가 그녀가 할 수 있는 만큼 빨리 달려간 거죠. 뭐죠? 제이 ran to the classroom as fast as she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She could 편안해요. could 잘 썼습니다. 그 다음에 미스터 김은 신문을 읽는데 가능한 한 느리게 신문을 읽는 거죠. as slowly as possible 하면 되겠죠. 지금 배수자 표현과 as의 용법 보겠습니다. 네, 의료말 같듯이 갖도록 바로 안에 말을 이용하여 문제 완성하시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 열심히 일한다. He works twice harder than. 밑줄 두 개니까 harder than을 써야 되겠죠. 나는 가능한 한 자주 너를 보고 싶었다. I want to see you as often. T 발음 안 되고 as often as 주어 I could. 과거니까 could. 이 건물은 저 건물보다 5배 더 크다. This building is 5배 5 times as tall as that building이죠. 네, 그 다음에 그런 가능한 높이 점프했다. 이거 해볼까? He jumped as high as
패스를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또 뭘 써도 돼? He could를 써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쓸 수 있죠. 이 책상은 내 것보다 두 배 더 크다 하면 This table 이건 데스크라고 했으니까 데스크로 할게. This desk is twice as big as mine 하면 되죠. 이게 뭐다? 네, 배수 표현과 as is possible 용법이다. 그죠? 아, 진짜 빨리